투는요, 그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뭐 밭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야생 상태로 자라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생긴 게 이 손가락 뿌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핑거루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핑거루트의 핵심 성분은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판두라틴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왜 그런 것이냐? 우리 몸에 AMPK라는 효소가 있어요. AMPK. 네, 근데 이 판두라틴이 AMPK의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줘서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자극하는 거를 줄여줘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오히려 체지방이 분해하는 걸 도와주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판두라틴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죠. 네, 이 판두라틴 중에서도 판두라틴 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뭐 항산화, 항염증, 그다음에 항암작용, 내지는 항피부 노화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연구를 통해서 이 판두라틴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비만 관리에도 좋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근데 네. 사실 저는요. 모든 다이어트를 많이 해봐서 제가 자세히 아는데 체지방 숫자를 지방 숫자를 못 줄인대잖아요. 크기만 줄인대잖아요. 근데 이거에도 그런 게 있나요? 신명호 선생님? 네. 이게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처음 할 때는 잘 빠지잖아요. 뭔가 네. 내가 좀 덜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잘 빠지는데 다이어트 자체가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이상, 4번 이상 이렇게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면서 요요 현상을 경험하다 보면 지방세포가 커지기는 하는데 잘 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살 빼기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중년분들 되면 이제 나이살도 있는 데다가 이런 요요 현상이 겹치면 정말 살 빼기가 힘든데 이 판두라틴 성분 자체가 이 지방세포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요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물에 탄 건가요? 이거요? 네, 물에 그냥 탄 그냥 거예요. 물에 탄 거죠? 네, 네. 오, 냄새 좋아. 아, 생강 같아. 네. 생강. 아, 약간 매운맛이 있어서 먹기가 좀 아쉽네요. 네. 발사한 맛이 없네. 일단 향은 일단 레몬 향처럼 좀 맞아요. 싱그러운데 네. 첫 느낌은 레몬 향인데 마지막 입의 잔향은 아. 또 생강 느낌이 좀 있고요. 맞아요. 이거 동남아시아 가서 발 마사지 받고 나면 주는 그런 맛인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죠? 맞네요. 발 마사지, 그죠? 아유, 이게 네.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데 막 좋겠어요. 아, 줬어요. 이런 거 줬어요. 오디오 거기가. 동남아시아 발 마사지요. 아주 부드럽고 먹을 실제 냄새 나는 거는 생강인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치? 우리가 이제 태국 음식 중에 많이 먹는 똠양꿍. 거기에 원래 핑거루트가 아, 그래요? 그래 어디서 먹어봤어. 괜찮은데요? 야,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핑거루트